3번 어린이 보험. 어른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보험사로 가입할까? 보험왕님 도와주세요.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월 3일 화요일 아침인데요. 저 보험왕과 함께 오늘 하루 외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저께 3월 2일날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아무래도 금, 토, 일 이제 월까지 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보험에 대해서 저한테 많은 연락을 주시고 또 가입도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보험왕을 신뢰해 주시고 믿고 맡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3월달에는 어린이 보험. 자, 어느 보험사로 중점적으로 보고 가입을 해야 될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험왕 채널 고정. 3월달에는 어린이 보험은 어느 회사로 가입할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KB손해보험이에요. KB손해보험은 자, 2월달에 15% 무해지황평 10%가 다시 연장이 됐어요. 변동 없이요. 30세 전에는 변동 없이 그대로 가입이 되고 30세 이후로는 아쉽겠지만 상해 사망 2억이나 아니면 상해 사망 1억 플러스 질병 사망 2천만원. 일단은 뭐 암진단금을 가입을 안 하던가 아니면 유사암진단금 100만원 이상이면은 사망보험금 넣어야 되고요. 100만원까지는 이제 연기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15%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하신 분들은 30세 전에는 15% 저렴하게 할인을 받으면서 그대로 상해사망 후유장에 100만원만 되면은 가입이 모두 다 프리패스이기 때문에 일단 KB손해보험 하나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DB손해보험이에요. 작년 10월달에 DB손해보험이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지면서 일단은 KB손해보험 15% 할인된 금액 전에는 어린이보험 최강조였어요. DB손해보험이요. 그리고 수습이보험 있잖아요. 일단 질병수습이나 상해수습이 혹은 뭐 특정 질병수습이 106대 그리고 종수습이 이런 부분들이 아쉽지만 3월달까지만 가입이 되고요. 4월달부터는 보장이 매우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수습이가 폐지가 되고 다른 특약이 나올 것 같다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뭐 보험 트렌드나 아니면은 이슈사항 제가 빨리 이제 취합해서 제가 영상에 올려드리는데요. 근데 이제 DB손해보험 관계자 말에 의하면은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래요. 아무튼 손해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DB손해보험, 수수비보험 일단 딱 3월달까지만 가입이 되시고 4월달부터는 매우 불리하게 가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어린이보험, DB손해보험 저렴하고 수수비 보장이 워낙 좋잖아요. 이거 했기 때문에 이거 네 죄송합니다. 이제 그들로 짠. 그래서 수수비보험이 워낙 DB손해보험이 좋기 때문에 자 3월달도 역시 2월달과 동일하게 30대 전에는 DB, KB손해보험, KB, DB, DK조합으로 추천을 해드릴 겁니다. KB보험 3대 진단금이 매우 저렴하잖아요. 첫 번째는 암 진단시 일단은 뭐 나비면제도 되고 유사암 뇌졸중 급성 모두 다 나비면제가 가능하지만 또 하나의 장점은 유일하게 손해보험 쪽에서 D코드죠. 대장전망 내암. 모든 보험사가 유사암으로 가입금에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주는데요. KB손해보험은 일반암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모두 다 일반암에 통크게 보장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납입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고요. 그래서 암이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는 모두 다 KB손해보험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유사암이나 아니면은 뭐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을 좀 더 구성을 하고 싶다 그리고 수술비 보험을 또 가져가고 싶다 그러시면 DB손해보험밖에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으로 DK조합이 3월달 말까지는 최강이다. 보험료 대비 보장 대비요. 4월달부터는 DB손해보험이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 또 좋은 정보 있으면 제가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DB랑 이제 KB손해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혹 가다가 농협손해보험이죠. 비히트 플랜이 연장이 되었어요. 20세 전에는 뭐 상관없지만 단독으로 가입해도 상관없지만 20세 이후로는 유사암 진단 그 2천만원 그 뇌혈관 활성 진단 각각 3천만원씩 비히트 플랜 농협손해보험이 상해사망 후유장애를 일단 상해사망은 100만원 후유장애는 1천만원 되면 되니까 일단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사암 진단금 1,000만원, 뇌혈관 활성 진단금 1,000만원 원하신 분들은 KB나 DB손해보험으로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유사암 진단금 2,000만원, 그리고 뇌혈관 활성 진단금을 좀 더 높게 2,000만원 정도 이상 높게 원하신 분들에게는 농협손해보험을 추천해드립니다. 그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농협손해보험이 DB나 KB보다는 보험료가 약간 비싸요. 근데 한도가 높다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농협손해보험을 추천을 해드린다는 거죠. 자, 현대해상도 나쁘진 않아요. 현대해상이 DB손해보험과 똑같이 수수비가 업그레이드 됐고요. 생명보험이 약간 뭐 치액, 요실금, 재앙절개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하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일단은 20세 이상은 유산진단금 2,000만원, 그 뇌허가 허혈성 진단금은 2,000만원 가져갈 수 있으니까 현대해상 일단은 뭐 어린이 보험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워낙 현대해상이 또 어린이 보험 쪽에 워낙 최강자니까 그래서 현대해상도 저희가 적극 추천해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DB손해보험, KB 손해보험, 그리고 농협손해보험, 그리고 현대해상, 이렇게 네 가지 쪽으로 위주로 좀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해요. 롯데손해보험, 훈구가재 이런 쪽은 어때요? 롯데손해보험도 나쁘지 않은데 보험료 저렴해요. 근데 제가 어저께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롯데손해보험 쪽은 어린이보험 작년에 엄청 많이 가입을 해서 손해율 때문에 어린이보험 쪽으로는 이번에 좀 이렇게 보험료 할인이나 아니면 보장 내용을 좋게 만들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어린이보험은 30세 전에는 유사암 진단시 납입면제가 유일하게 안 돼요. 그 롯데손해보험요. 그래서 롯데손해보험은 이제 추천을 안 해드리고요. 성인보험은 뭐 유사암 진단금이나 뇌과 혈성 진단금이 각각 2,000만원씩 가입이 되기 때문에 성인보험을 오히려 좀 더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훈구가재는 일단은 보험료는 매우 저렴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험 청구할 때 과연 지급이 될지, 그리고 아무래도 뭐 롯데손해보험이나 농협이나 아니면은 훈구화재나 다 소형해상은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훈구화재는 워낙 민원거리도 많고 또 브랜드 네임밸류도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훈구화재는 제가 잘 추천을 안 해드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네 가지 회사, 일단 어린이보험이요. 그래서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DK조합을 제가 이번 달에도 추천하고 밀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해상 쪽도 아무래도 유산이나 그 다음에 뇌질환, 심장질환, 그래서 수술비가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 달에 현대해상도 제가 많이 밀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회사로 전적으로 보시면은 어린이보험 아주 보험료 저렴하고 가성비 좋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항상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그리고 초심을 잊지 않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언제든지 믿고 맡겨주시고요. 저 보호망도 가족이, 저희 친인척이 가입한 것처럼 정말 꼼꼼하고 세심하게 정말 좋게 가입을 해줄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믿고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